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아,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지금 이제 사코 유닛을 되게 많이 쓰는, 그러니까 리롤 덱이 아니라 운영 덱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 압도적으로 1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는 좀 리롤 덱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운영 덱도 하나, 지금 심지어 모든 덱 중에 통계가 가장 좋은 운영 덱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회장 가자. 어차피 친구 그냥 천천히 가자. 갈리오 페어는 짚고 싶은데. 아니, 갈리오도 그냥 짚지 말자. 연패로 가겠습니다 그냥. 일단 이 덱 같은 경우는 4코 유닛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되게 밸류가 높거든요. 1코 유닛은 아예 쓰지도 않고 2코 유닛도 질리언 하나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보호술사 때문에, 보호술사랑 시공간 때문에 얘가 들어가거든요. 질리언 하나. 3코도 딱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4코랑 5코로만 그 구성이 된 굉장히 말도 안 되게 그 고밸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차원문 하나 받아주고 BF소드를 좀 먹고 싶거든요. 3원짜리 BF소드 너무 좋은데 이걸로 먹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저 BF소드가 약간 그 피바락이나 스테락 이렇게 두 가지나 아이템을 볼 수가 있고, BF소드가 되게 여러모로 유용해요. 좀 체력 1 깎고 2원 먹는 거 이거 좋아요. 초반에 이거 좋습니다. 근데 교환회장인데 연패받고 시작하기 쉽지 않은데 좀 애들이 잘 붙었네요. 제가 안 붙은 것도 있고, 교환회장인데 지금 보시면 이성작이 하나도 안 붙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판이긴 합니다. 교환회장이 원래 좀 세게 가는데 초반부터 이성이 붙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1코조차 이성이 붙은 게 한 마리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어우, 돈 이득 봤어. 나이스. 갈리오 말고 얘 들고 가서 이거 요새 보면서 쇄도자까지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5연패인데 피가 75면은 피관리도 나쁘지 않게 잘 됐죠? 돈도 지금 40원이면 되게 부유하게 왔고. 그래서 일단 8레벨까지는 리롤을 안 치고 그냥 자연빵으로 붙는 걸로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헤카린 팔아야 될 수도 있겠는데 그냥? 어차피 이거 릴리아 넣고 요새 받을 거라서. 레벨업을 칩시다. 그리고 요새 하나 올려주고 리롤 한번 치고, 카사딘 2성 붙었네. 붙일게요. 피바라기를 카사딘한테 주고 빌드업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근데 연패 중이기 때문에 아이템 안 만들게요 그냥 일부러. 질 수 있으면 더 지는 게 좋아가지고. 야, 여기는 아이템 만들어도 되겠다. 되게 세다. 피바라기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냥. 앨리스까지는 끊을 것 같은데. 앨리스랑 신드라까지는 끊을 것 같은데. 신드라까지만 잡자. 그렇지. 애쉬까지 잡아. 야, 이겼는데? 아니, 이거 질 줄 알았는데. 뭐 상관없어요. 이길 수 있으면 이기면서 가도 되지 뭐. 황금 제거기 괜찮은데? 도장을 하나 만들까? 도장 하나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4코 유닛이 많아가지고. 4코 유닛이 제가 많아가지고 도장 같은 거 그냥 하나 줘도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메인 유닛이 그 근접 메인 유닛은 피오라가 될 거거든요. 근데 그웬도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도장을 그웬한테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뺄 수도 있겠죠. 도장 있으면 좋아요. 레벨업 치고 요정보다는 얘가 이성이라 형상변환자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웬 먹고 거결을 만들거나 라칸 먹고, 라칸도 필요하거든요. 라칸이나 그웬으로 먹을게요. 일단은 얘네가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이 조합이 훨씬 더 세 보이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갈게요 그냥. 레벨업 치고 리롤 치자. 5코 유닛 리롤 칠만한데 이거. 아, 노라가 떴어. 피오라 나왔네? 파르마도 나왔네?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갈아탈게요 조합. 라칸 페어.
자,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면 시공간이 받아지거든요. 카르마랑 일단. 그리고 어, 라칸 이송 뭐야? 아, 감사합니다. 아, 라칸 이송이 붙었네요. 감사합니다. 지원 아이템 무작위에다가 사쿠 유닛을 먹을까? 라칸이 하나가 또 나왔어? 어, 카르마 페어 좋다. 어, 카르마 이성 뭐야? 어? 앙심이 아이템이 바뀌었나? 아, 란두인처럼 바뀌었구나. 아, 이게 그 제일 먼저 죽이면 근처 두 칸 내에 막 그 공격력 주문력 늘어나는 그런 게 아니고 란두인처럼 나야 되네.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복원 하나 만들게요 그냥. 이게 이런 식으로 란두인처럼 바뀌었구나. 아, 몰랐네. 이런 식으로 그냥 냅두고 저는 뭐 레벨업만 쭉 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카르마가 마나통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블루를 줄 수 있으면 좋죠. 블루 일단은 저기 초밥에서 블루 볼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교환회장으로 턴마다 상점 한 번씩 리롤 볼 수 있으니까 저는 레벨업만 칠 것 같아요. 굳이 리롤을 볼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사코이성이 두 마리나 붙었거든요. 라칸이랑 카르마? 그래가지고 굳이 저거를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리로를 블루랑 모렐로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쇼진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블루가 안 되면 쇼진을 가도 되니까. 평타 두 번에 스킬 굴리는 건 똑같죠. 차선책으로 만약에 이게 블루가 안 된다 그러면 쇼진이라도 가야 되기 때문에 레벨업 쳐도 될 것 같아. 그냥 그 외엔 올립시다. 도장을 얘한테 준다 그랬죠 제가. 레벨업만 쭉 치면 됩니다 저는. 고결 라위면 아이템도 좋게 뽑았는데 그웬이 전사 효과 받으면서.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카사딘 자리가 비는 자리란 말이에요. 제가 조합에 카사딘이 지금 딱히 필요가 없는 유닛이긴 한데 어, 저 자리에 딱히 뭐 늘 것도 없네요.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모르가나가 저 뽀삐 자리에 모르가나 들어가면은 보호술사 4보호술사 돼가지고 이마녀를 뽀삐 자리에 모르가나 들어가주고 이제 밀리오 하나 들어가주고 그러면 됩니다. 질리언 이성 나이스. 야, 라칸 삼성 볼 수 있겠는데 이거. 라칸이 되게 잘 붙는데요? 라칸의 냄새가 납니다. 라칸 삼성의 냄새가. 얘가 모르가나 될 거고 밀리오가 하나 들어갈 거고 보통은 이 자리에 나서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나서스가 딱히 뭐 시너지가 있어서 들어가는 건 아닌데 나서스가 들어갑니다 보통은. 그냥 그 스펙이 그냥 좋아가지고 보통 들어가요 나서스가. 어, 신드라 이거 삼성 무서운데? 지냐? 삼성 신드라 무서운데 이거 좀? 아, 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카르마 딜이 없다. 졌다. 아우, 신드라가 진짜 말이 안 돼, 저게. 리롤 덱 중에선 제일 세요, 신드라가. 오, 나서스 페어 좋은데? 아, 얘 이거 스테락 안 되겠는데? 블루를 만들고 쌍고결에 총검을 갈까? 카르마한테? 아니 구인수? 구인수의 밤끝? 일단 블루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얘한테 구인수 주고 얘한테 밤끝을 줄까 아니면은 거결을 주고 총검을 줄까 지금 그게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하지? 피오라가 밤끝이 괜찮은가? 어, 카르마도 잘 나오네요. 아, 밤끝에 구인수도 괜찮을 것 같고 거결의 총검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쌍거결보다는 밤끝에 구인수 가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갑시다. 레벨업만 밀면 됩니다. 그리고 어, 아이템 제거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인수를 사실 이따가 뭐 밀리오라든지 그런 애한테 넘겨줘도 돼가지고 이렇게 갑시다. 은근히 스킬 모션이 막 엄청 길진 않네. 또 구인수 뭐 나쁘지 않을지도. 은근히 괜찮네요. 근데 얘가 모렐로를 잘못 치거든요. 카르마가 스킬도 자주 굴리고 두 마리씩 때려서. 그래서 어, 여기서 모렐로를 먹을 수 있으면 모렐로를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구인수는 밀리오 주면 되니까. 이거는 해봤자 3코밖에 안 돼요. 이거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 3코짜리 니코 제가 쓸 데가 없거든요. 그냥 이거 바드나 이성 붙이고 끝냅시다. 카사딘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 마땅히 넣을 게 없네. 치감이 없네 모렐로가. 쇼진 하나 먹어서 그 누구야 밀리오한테 쇼진 들어가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쇼진 레벨업 거의 다 했네. 다음 턴에 두 번 눌러놓고 딱 그 용 턴에서 레벨업하면 되겠다. 내가 지금 체력 관리가 잘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급할 게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가면 돼요. 확실하게 9레벨 가서 돈 많이 들고 9레벨 가가지고 이성작 붙이고 굳히기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모르가나랑
이제 밀리오, 오코도 두 마리 찾아야 되고 사코 유닛들도 이성작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굳이 돈을 털 필요가 없습니다. 덱파워가 이미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사실 얘네 그냥 팔고 레벨업 쳤어도 됐긴 했겠다. 아니 레벨업 치자. 교환회장 때문에 이게 이득이야. 오코 한번 다시 해볼까? 오케이 모르가나 나이스. 제가 지금 웬만한 조합 다 이기는데 신드라한테는 안 되거든요? 신드라가 진짜 말이 안 돼 저거. 유닛이 개사기야 그냥. 오케이. 아 드디어 제 메인 유닛들이 붙었네요 좀. 그냥 제라스 넣을까? 왜 제라스를 넣을까 하냐면은 제라스가 주술이 밸류가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넣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밀리오가 나오면 밀리오 들어갈 거긴 한데 밀리오가 안 나오니까 워모그 하나 갈게. 워모그 가고일로 나서스 이성 감사합니다. 이거 유물 하나 바꿔주고 10레벨은 굳이 안 갈 것 같아요. 저 사쿠 삼성을 좀 보고 싶어요. 9레벨에서 10레벨은 굳이 안 갈 것 같고 바루스 몇 마리냐. 아, 아예 안 쓰고 있구나. 라칸이랑 라칸 카르마 피오라 그웬 이렇게 사쿠 유닛을 4마리나 쓰잖아요 제가. 아 그리고 나서스까지 5마리. 뭐라도 사쿠 삼성 하나 뜨지 않을까요? 그쵸? 이런 식으로 사코를 되게 많이 쓰는 조합이에요. 어, 졌는데요? 야 이성 붙었는데도 지면 곤란한데 이거? 라칸이랑 제라스가 밸류 좋은 주술 좀 뽑아와야 되는데 안 뜨네. 어 이거 이런 거 오크 확률 늘어나는 거 이런 거 이런 밸류 좋은 걸 뽑아와야지. 아 근데 밀리오가 안 뜬다. 라칸이랑 라칸이 일단 3마리 남았고 카르마랑 라칸 3마리 남았고 피오라가 4마리 남았고요. 뭐라도 삼성 하나 보고 싶거든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피오라. 어우 뒷라인 다 썰어먹었네. 나이스 좋아요. 그렇지. 아 피오라 미쳤다 야. 아 들어가시고요. 피오라 미쳤네. 정신 나갔다 야. 1대1이네 사코가 5코로 바뀐다고? 아니 사코 삼성을 볼 건데 5코로 바뀌면 어떡해. 아니야 별로야. 아니, 제라스 이성이 붙었네. 아니 밀리오 언제 떠? 밀리오 쓸라 그러는 건데 5코 확률도 늘렸는데 왜 안 뜨냐? 모르가나랑 밀리오가 안 뜨네요? 나 여기 못 이기지 않냐 신드라? 아 신드라 아니구나. 아 여기구나 칼리스타구나. 신드라 죽었네. 아 여기 10레벨을 쳤구나. 아 레벨이 높네 여기가. 그럼 질만도 하다 이거.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면 오른쪽 배치로 바꿀게요. 피오라가 왼쪽에서 지금 얘네 물고 있어서 지는 것 같거든요. 피오라 그웬이 오른쪽으로 침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아 너무 튼튼한데? 아 아슬아슬하다 까비. 여기서 라칸이나 카르마 삼성 하나 보고 싶은데 아씨 안 떴네요. 치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너무 튼튼하다 야 저기. 쇼진 구인수 제라스 가고 카르마한테 그거 줍시다. 구인수 하나 빼고 레드 줍시다. 아 밀리오 드디어 나왔네 이 쓰레기. 아 너무 늦게 나왔어 밀리오가. 밀리오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아 나 리롤도 쳐야 되는데. 유물 하나 바꾸고. 아니 치감을 야 치감이 빠졌는데요? 아 유물 바꿔서 더 그거 됐는데? 큰일 났는데? 오히려 생선 대가리 저격수의 집중으로 칼리스탈 끊어주나? 오히려? 아이 사코 삼성을 볼라 그랬는데 사코 삼성이 너무 안 붙어줬다. 아 더 약해졌네요. 이거 졌네요. 아 그냥 졌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가장 통계적으로 좋은 덱이에요. 제가 이번 판에 좀 사코 삼성을 새로 나온 애들 좀 보여드리려고 사코 삼성에만 좀 치중해서 플레이를 했는데 결국 안 떠가지고 1등을 못한 거죠 이거는. 아무튼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 제일 좋은 덱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